글로벌 라이브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기술 또는 산업 트렌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술과 관련된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전기차 관련한 섹터인데요. 제가 그래서 2분 보고서는 몇개 읽어봤는데, 오늘 드디어 실물을 처음 뵙게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박용대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간간이 저도 투자하기 전에 예. 살펴보고 투자하고 그래서 큰 도움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예. 이렇게 실물은 처음 뵙습니다. 아, 예. 근데 되게 생각보다 동안이신 거예요? 원래 나이가 어리신 거예요? 나이 좀 있습니다. 그러세요? 동안이시라는 걸 은근 반대로 이렇게 자랑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오늘 이거부터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오늘 중국 증시 대충 소식 들으셨잖아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도 난리 났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저는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 전기차 시장이 유망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직 발을 들이시지 않은 분들은 이번 조정이 좀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 섹터가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신고가를 계속 경신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타이밍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규모고, 그중에서 중국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이런 걸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네. 지금 작년에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 7,700만 대였습니다. 네. 전년 대비 13% 감소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이 한 33%를 차지한 야. 2,500만 대. 예. 전년 대비 2%밖에 감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밑에 차트를 보시면 중국이 거의 한30% 내외의 그런 비중을 차지해 왔는데, 작년에 이제 뭐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중이 좀 늘었어요. 예. 2019년도에는 29%였는데 작년에 33%로 4%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네. 이걸 딱 봤을 때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 조금 중국이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최근 3년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을 보시면 역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2018년에는 마이너스 3%, 19년도에는 마이너스 8%, 작년에 마이너스 2%를 기록했는데, 이렇게 역성장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2018년도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잖아요. 예. 아무래도 수출 국가로서 수출도 많이 못하고, 사람들이 이제 소득이 내려가면서 구매력이 조금 하락해서 자동차를 많이 안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규제, 뭐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면서 조금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슈가 좀 있었군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중국의 자동차 시장도 저도 모니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일견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중국인들은 사실 큰차 좋아하고, 예. 그리고 비포장 도로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SUV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장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사실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소형차거나 세단 형태가 더 많은 것이고, 예. 저는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차 붐이 일어난 걸 예. 지금은 보조금 때문인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예. 트렌드가 바뀐 건가요? 아니, 어떤 건가요? 일단은 지금 뭐 SUV가 이제 전기차 중에서 SUV가 많이 없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아요? SUV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흔히 이제 전기차 예. 3인방이라고 하죠. 니오랑 리오토, 샤오펑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SUV 모델을 먼저 냈습니다. 니오는 지금 3개의 모델을 갖고 있는데 다 예. SUV 모델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세단을 내긴 하지만, 이 전기차 기업들이 이제 세단뿐만 아니라 SUV도 많이 내놓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조금 관련해서는 원래는 올해 말까지 이제 보조금이 이제 끝나는 걸로 네, 예정이 되어 맞아요. 예. 있었는데, 작년 4월달에 이제 2년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의 이슈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 가격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뭐 보조금을 안 받더라도 전기차를 살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판매량이 2% 감소한 것은 그러면 일단 굉장한 선방인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료화면을 보시면
예,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2019년 말이잖아요. 네.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이 판매량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4월 달에 이제 다시 이제 사회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그 전기차 판매량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근데 크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보복 소비. 네. 심리가 좀 작용을 해서 이 고가 자동차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고가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보조금 이슈, 그게 2년 정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 신에너지 차, 중국은 이제 신에너지 차라고 NEV라고 하거든요. 전기차를. 이 NEV의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 세계 판매량이 13% 정도 감소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중국이 2%밖에 안 했잖아요. 예. 고가 자동차가 많이 팔렸고 그리고 전기차들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게 된 숫자는 확인이 됐는데 예.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들이 있나요? 뭔가? 일단 뭐 수요와 공급 두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수요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 정책적인 부분이 수요를 많이 끌어올렸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작년 4월 달에 보조금 연장 발표가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네. 농촌 지역에서 이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조금 더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노후 차량 교체를 할 때 개별 소비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감면해주면서 소비를 진작시켰고요. 그래서 일부 도시에서는 지금 상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봤는데 가격이 뭐 한 천만 원대가 듭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가정이 차가 없어요. 근데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라고 하면 번호판을 그냥 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연기관차는 못 사고 이제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순수차들은 오히려 판매가 줄었다고 저희가 이해도 될까요? 예, 줄고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그 뭐 정책적인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수요를 끌어올린 예. 측면이 이 전기차에 대한 그 중국 소비자들의 인식이 조금 개선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자료 화면을 보시면 2019년에 있었던 서베이이긴 한데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인 국가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를 어떤 차를 사겠냐라고 하면 55% 제일 높은 비중이 이제 뭐 전기차를 사겠다. 중국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만약에 내연기관 차랑 전기차랑 가격이 비슷하면 네. 어떤 걸 사겠냐? 했을 때 중국에서는 81%가 전기차를 사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25%의 프리미엄을 주고도 전기차를 사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한 20% 정도가 그 정도로 그래도. 사겠다라는 서베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왼쪽 밑에 차트를 보시면 이 중국 소비자들의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들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아무래도 조금 삶의 여유가 있고 네. 소득이 조금 되고 그리고 또 대도시에 사는 그런 분들이 이제 전기차를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소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좀 올라왔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공급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 수요와 함께 공급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왼쪽 밑에 차트를 보시면 2017년도에는 이 전기차 모델 수가 한 50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난 6월 기준으로 225개 거의 4배 정도 늘었습니다. 전기차 모델이.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지고 예전에는 너무 비싸서 부자들의 전유물로 인식이 됐었다면 지금은 가격도 많이 내려왔고 옵션도 많아지고 디자인, 성능, 가격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전기차라고 하면 크게 뭐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순수 배터리 네. 전기차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있는데 중국의 판매량을 보시면 한 뭐 100대 전기차가 팔렸다라고 하면 한 80대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고요.
20대는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로 이러한 어떤 국민들의 선호도도 있고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 이런 추세면 앞으로는 얼마나 팔리고 지금까지는 얼마나 팔린 거라고 봐야 되나요? 지금 보시면 지금 뭐 6월 기준 누적 6월 상반기 동안 판매량이 120만 대가 팔렸거든요, 중국에서. 근데 전년 동기 그 작년 상반기에 한 37만 대가 팔렸어요. 거의 한 3.5배 정도 많이 팔린 거고요. 작년 한 해 동안 137만 대가 팔렸거든요. 네. 그러면 대강 뭐 올해 6개월 만에 1년치를 다 팔았다. 그렇네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지 보려면 이 그 지표를 보잖아요. 침투율이라는 걸 보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5%였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월별로 침투율을 확인해 보면 1월 달에 7%였다가 지금 6월 달에 13%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보시면 한 10%거든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침투율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차로 진짜 중국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이제 전기차 타기 전에 중국의 자동차 산업들을 현장에서 본 적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SUV 선호하는 국가라서 그런지 중국 자체 전기차 회사들은 SUV 전기차들을 대거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정작 중국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전기차 베스트셀링 차는 뭐인가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전기차 모델은 테슬라 모델 3고요. 그죠. 두 번째로 팔린 거는 이제 홍광 미니. 아, 이거는 어떤 종류인가요? 이거는 이게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저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세컨드카를 원하는 상해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번호판 받기가 힘들다 보니까 전기차는 받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제 뭐 단거리로 움직일 때는 이 저가 전기차가 유용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뭐 테슬라 모델 3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 한 13만 대 정도의 전기차가 팔렸고요. 올해 이제 상반기 동안만 보시면 홍광 미니가 더 많이 팔렸어요. 월 3만 대가 팔렸고요. 모델 3는 한 2만 대 정도 팔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침투율이 빠르게 올라오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저가 그런 전기차 모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침투율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싼 거는 제가 이제 확실히 와 닿았어요. 야, 500만 원이면 이게 오토바이 수준이니까요. 500만 원이면 뭐 3년 할부하면 그러니까요.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싼 건 알겠는데 디자인이나 이런 거 혹시 뭐 이미지 사진 있으세요? 제가 또 후질군할까봐 준비를 했는데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있는 제 첫 번째 있는 사진이 홍광 미니군요. 되게 그럴듯한데요? 귀엽게 생겼습니다. 귀엽게 생겨서 이제 젊은층한테 되게 인기고요. 대학생 특히 이제 대학생들한테는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바로 홍광 미니 바로 옆에 있는 오라라고 읽어야 되나요? 오라 알원. 오라. 오라 알원은 완전 제 스타일인데 디자인이. 이거는 한 천만 원대. 이거 비싸군요. 그만큼의 주행거리가 더 나오고요. 근데 종류가 세단부터 SUV 형태부터 아주 미니 소형차까지 다양하니까 기호에 맞춰서 하나씩 장만할 만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저가의 전기 자동차가 있는 건 알았는데 고가도 있나요? 중국 자체 브랜드 중에서? 예, 고가도 있죠. 있어요? 고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니오 같은 경우가 거의 유일하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그 포지셔닝을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니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쪽에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그 네 개 전기차들이 이제 니오가 만드는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EC6, ES6, ES8 이게 지금 출시되고 판매되고 있는 이제 SUV이고요. 가격대는 뭐 5천만, 6천만 원 정도 넘습니다. 그리고 ET7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S를 겨냥한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니오 저 모델들은 진짜
딱 봐도 좀 비싸 보여요. 예. 네. 포지셔닝을 아주 고급스럽게 예. 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예. 중국이 이렇게 보조금도 지급하고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어주려는 게 우리 예전처럼 저가 시장부터 전기차 시장을 공략해서 우리가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뭐 이런 걸 꿈꾸나 했는데 또 이렇게 초프리미엄 브랜드도 있고 그러면 향후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전망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밝죠. 발전? 예, 유망하죠. 밝다. 아. 예. 일단은 지금 중국 전체 자동차 침투율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자료화면을 보시면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 전체 자동차 침투율이 17%밖에 안 돼요. 다른 그런 선진국 대비해서 낮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 성장 빠르게 하고 있고 네. 국민 소득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동차 판매량이라는 게 최근 3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플러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겠죠. 향후에. 예. 근데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어주고 있고 그런 완성차 업체들이라든지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전기차를 많이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의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뭐 일부에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이제 막 규제를 강화하잖아요. 인터넷 맞아요. 플랫폼 기업의 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규제는 안 하고요.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작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2060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예. 그런 큰 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친환경차 로드맵이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이 뭐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060년이면 앞으로 한 40년 동안에는 친환경을 강조할 거고 예. 전기차를 강조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메가 트렌드인 것이기 때문에 예. 가면 갈수록 이제 전기차 비중으로 올라가고 전기차는 많이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자동차 중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우리 위원님 덕분에 충분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잉태에서 초창기 붐이 일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통해서 제가 처음 본 자동차 브랜드도 몇 개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지금은 업체가 난립된 상태고 예. 그렇다면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난립되어 있는 게 한 번 들었다 나간 다음에 예. 그 뒤에 좀 자리매김한 기업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되면 너무 경쟁만 치열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업체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니오, 리오토, 예. 뭐 샤오펑 예. 거기다 이제 테슬라까지 예. 작년에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죠.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막 질주를 하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이고요. 게다가 또 이제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차만 만들던 예. 그런 업체들이 전기차의 비중을 높이면서 공격적인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상해자동차, 장안자동차, 비아디 이런 기업들도 이제 전기차 모델들을 막 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그런 글로벌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상해 모터쇼에서 네. 원래는 이례적으로 이제 뭐 전기차 모델만은 발표를 안 하는데 전기차 모델을 전면에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있고요. 기존의 중국 로컬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플랫폼 기업들까지 예. 이 기업들은 이제 뭔가 돈이 될 만한 그런 시장을 찾아서 하이에나처럼 도는 거죠.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지금 기존에 했던 비즈니스들이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전기차에 또 뛰어듭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신차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나마 그래도 투자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기존 완성차 업체들보다 조금 경쟁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존 완성차 업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전기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한다. 네. BY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전기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재작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50% 미만이었는데 네. 올해 거의 한 70%까지 올라가고 내년에 뭐 80%까지 육박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도 기회는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 저는 전기차 이 전방 산업에 있는 차를 판매하는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예. 이 후방에 있는 그런 배터리, 예. 부품, 원자재 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후방 산업에 있는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지배력이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MS가 거의 50%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그런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그런 분리막 이런 기업들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CATL은 거의 대부분의 중국 그런 업체들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그렇죠. 글로벌 업체들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CATL을 중국산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전방 그런 산업에서 잘하는 그런 기업들 뭐 테슬라, 디오, 뭐 BID 이런 기업들도 투자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전방 산업보다는 후방 산업이 더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네요. 어느 네. 차가 팔리던 배터리는 이 회사 걸 쓰니까 이런 전략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중국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전기 자동차를 밀어주는 건 내부의 탄소 제로 설계를 하기 위한 그런 마중물 역할 그리고 내부의 시장을 지키기 위한 수준 거기에 머무르는 건지 아니면 이 전기차를 가지고 해외에 진출까지도 차후 모색할 거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롱텀 그 골은 롱텀 목표는 해외 진출까지 보고 있다고는 보지만 이 브랜드들을 가지고 예, 이미 이제 니오나 샤오펑 예. 리오토는 노르웨이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노르웨이는 이미 뭐 전기차 그 침투율이 높은 국가이기 네네. 때문에 그냥 플래그십 차원에서 진출을 한 거고요. 네. 지금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 시장 하는 거에도 바쁩니다. 이거를 한 다음에 이제 뭐 넥스트로 해외 수출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뭐 전기차랑 비슷하다고 보는 이제 친환경 섹터, 예. 태양광, 뭐 풍력 같은 경우를 보면 태양광도 처음에는 뭐 윤기 실리콘이나 뭐 그런 중국 기업들을 보시면 처음에는 10년 전에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냥 내부 시장 중국만 꽉 잡자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거의 뭐 태양광 모듈 웨이퍼 그렇죠. 점유율이 한 7, 80% 됩니다. 그렇죠. 중국이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폭적으로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해외 진출도 모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그 무지막지한 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그걸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 그리고 다시 기술 경쟁력 확보해서 해외 진출하는 그런 전략의 큰 그림까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전략으로 두 가지를 짚어주시긴 하셨어요. 나름대로 힌트를 주셨죠. 배터리도 주목해라라고 하셨고 전기차 중에서 빠른 태세 전환하는 회사들 우리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전기 자동차 섹터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에게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일단은 최근에 좀 오늘 또 전체적으로 중국 시장 분위기 좀 안 그렇죠. 좋았지만 예. 다시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back to the base 뭔가 이 산업이 왜 좋은지 펀더멘털이 어떤지 왜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그런 산업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접근해 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항상 보고서로만 접했던 분 이렇게 실제 용안을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용대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